3782님, 전 학교에서 갑자기 야자 없다는 말 들으면 아드레날린이 폭발합니다. 아, 이거 대박이구나. 완전 힘이 나요. 네. 어, 공감해요. 네. 네. 아드레날린.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저희도 가끔씩 이렇게 안무 연습을 하다 보면 시간제로 할 때가 있거든요. 네. 뭐 오늘은 뭐 저녁 8시까지 한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하다가 오늘 7시까지 한대. 뭐 1시간 만에 줄어들었다. 네. 그 정도에도 되게 행복합니다. 그렇죠. 네. 5186님, 회사에서 처음 입사해서 힘들어할 때 아빠가 지나가는 말로 힘들면 아빠한테 말해라. 그 말 엄청 든든했어요. 어, 그래요? 어, 되게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말인데. 그렇죠. 그 또 상황과 그런 거에 따라서 많이 다르죠. 예. 느낌이. 7701님, 제가 학교에서 축 처져 있을 때 선생님께서 서영아, 너는 밝은 게 더 잘 어울려 라고 해주셔서 힘났어요. 옷 얘기한 거 아닐까요? 야, 너는 밝은 옷이 잘 받는다. 밝은 게 잘 어울려. 그 노란색 계통으로 입어라. 약간 잘못 알아들은 거 아니에요. 네. 네. 4631님, 제 좌우명은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건드려. 그래? 건드려라? 견뎌라. 네, 견뎌라. 멋있죠? 별로 안 멋있는데. 요새는 왕관 안 쓰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 그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또 위치에 따른 무게감, 힘든 감수해야 될 것들, 예, 그런 것들을 견딜 수 있으면은 그렇죠. 누려라 이거죠. 그렇습니다. 0370님, 제가 아는 오빠의 아버님의 명언이라는데요. 현관문 열면 모두 돈이다. 어, 괜찮다. 그렇죠. 사실 집 안에 있을 때는 이게 나의 재산이지만 그렇죠. 집 문 닫고 나가는 순간 이제 돈 벌거리들이잖아요. 예. 예. 어, 맞는 말이네요. 현실적이네요. 근데 이 현관문을 예.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은 예. 문 밖에서 나가서 보면 이 온 세상이 모두 돈이라는 거죠. 어, 그 왜요? 근데 그 반대로 전 반대로 생각했거든요. 아. 현관문을 열면 모두 돈이다. 그래서 아버님 직업이 어떤 도벽쟁이 있으니까. 뭐야. 어,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그렇게 이해했어요. 죄송합니다. 이해가 느리네요. 예. 네. 1997님, 저는 피부가 안 좋아서 동생이 먹지 마세요. 피부 양보하세요. 라고 정해줬어요. 아. 아, 좌우명을 정해주셨다고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해봐요. 잘하잖아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0917님, 할 땐 하고 놀 땐 놀자요. 덕분에 잘 놀고 있어요. 아, 계속 놀고 계시네요. 계속 놀 때인 분들도 계신 거죠. 예. 네,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 4766님, 힘이 되는 말, 제 여친이 시험에 떨어진 제게 해준 그 말, 오빠는 언젠가 크게 될 사람이라고. 어. 근데 그게 언제 오빠? 저 예전에 정말 큰 힘 됐던 말이 있었어요. 어떤? 데뷔 전에, 네. 좀 제가 데뷔가 좀 늦었잖아요. 네. 어떤 어머니를 만났었는데, 그 네. 어머니가 그 옆에 막 팬들 막 되게 많고 사무실 옆을 지나가고 있어요. 네. 저한테 너도 나중에 저렇게 될 수 있어. 힘내. 어. 아직도 저는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어요. 정말로요? 네. 기억나세요 그분이? 네. 어쨌든 뭐 사람에 따라서 힘이 되는 말들이 네. 다 상황과 경우에 따라서 또 달라요. 그렇죠. 네. 우리 4766님께서 그러면서 신청곡도 주셨습니다. 제임스 모리슨이 부른 You Give Me Something 띄워드릴게요. You flowers.
좋은 노래 들어봤습니다. 뭐 했는데요? 지워져서. 제임스 모리슨이었어요. Give me something. You give me something이요. 아, 그래요? 아까 어렴풋이 기억나는데. 그걸 못 외우세요. 네. You give me something. 네. Something to drink. 뭐 하시는 거예요? 네. 아, 요즘 외국 분하고 대화를 좀 많이 해서. This is for you. 외국 분하고 something 있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네. 오늘 박경미 씨께서요, 오늘 슈키라 교훈적 있네. 라고 올려주셨어요. 사실 저희가 항상 이런 교훈적인 내용들 참 많이 알고 있지만, 저희 방송이 무슨 교육방송도 아니고. 그럼요, 매일 하면 또 좀 그래요. 네, 휴식 같은 방송이기 때문에, 네. 뭐 1년에 한두 번이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아,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해요? 너무 적은데요, 1년에 한두 번이면? 상반기 했으니까 이제 하반기 한번 남았습니다. 야, 이거 기다려지는데요. 네. 자, 오늘 주제 문자 보내주신 3782님, 0370님 두 분께는 소설책을 드립니다. 선물 문의 게시판에 성함과 주소, 그리고 연락처 남겨주세요. 네, 오늘 좋다 뺏는 퀴즈 정답 발표해 보도록 하죠. 네, 빈센트 반구의 작품이 아닌 것. 정답은 2번 아비뇽의 아가씨들이었습니다. 아비뇽. 네, 요거는 피카소의 작품이죠. 네. 그림 많이 하시나 봐요. 프랑스 좀 다녀왔거든요. 아, 예. 네, 피카소 박물관도 뭐 다녀왔고. 예. 네. 저는 끝곡은 어떤 노래인가요? 1660님께서요. 오빠들, 저는 샤이니의 스탠바이 미 들으면 힘이 나더라고요. 틀어주세요. 꼭이요. 네, 듣고 힘내세요. 이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밤 10시 활기찬 목소리로 다시 돌아올게요. 키스타종 여러분, 내일은 더 달콤한 키스 나누요.